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한 3점 수준 아닐까? 한 2페이지 정도의 존재하는. 자, 로그, 아, 저 10의 x니까 이 점의 좌표는 x 좌표 a하고 여기를 b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. a는 a, 10의 a, b 좌표는 b, 10의 b. a 더하기 b의 중점이 얘니까 a 더하기 b는 2배 2의 로그의 6. 그 다음에 10의 a 더하기 10의 b는 2배 하면 얘는 13.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.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? 한 문자 속어. 맞죠? B를 없애 봅시다. B 대신에 요거 빼기 A를 여기다 쏙 대입을 해 보자고. 10의 A 더하기 10의 B 대신에 2가 헷갈리면 요거 올려서 적든가요? 로그의 36 마이너스 A는 13 이렇게 되죠. 맞습니까? 지수니까 얘는 분리 가능하잖아. 10의 A 더하기 10의 로그의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A는 13이다.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. 이 둘이가 어떻게? 36으로 바뀌겠죠? 그럼 얘를 36이라고 계수라고 보고 10의 a를 곱하게 되면 10의 2a 얘가 곱해서 들어와서 마이너스 13의 10의 a 얘는 더하기 36 인수분해는 49 지금 일반적인 AB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개는 A고 한 개는 B겠죠. AB가 지금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.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A는 그러니까 이 A를 X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답이 두개 나온 게얘두개 이야기하는 거고. 무슨 말 하는지 알라나? A는 로그. 그럼 여기 나온 A2가 바로 B가 되어서 얘는 로그에. 넓이에서 B-A가 필요하죠. B-A. 여기 2를 빼내면 로그 3, 2를 빼내면 로그 2, 2로 묶었을 때, 로그 3 빼기 로그 2니까 로그 2분의 3, 이렇게 적을게요. 그 다음에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, B-A. 이거 Y좌표 얼마입니까? 얘를 여기에다가 쏙 대입하게 되면 4죠 그냥. 얘는 9. 그럼 높이는 5 합시다. 5.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 B-A는 얘를 쓰고요. 그래서 얘랑 약분하면 5 곱하기 로그의 2분의 3.